저번에 우리 LTV 시합에서도 한 30몇 인 친 적 있어요. 한 세트. 네. 캐스터들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맞아요. 해설이나 개고는 치고 들 질문 아니면 치고 들어가기가 때문에 둘이는 치고받고 하잖아. 나랑 연금이랑 둘이 하는 이렇게 둘이 하는 거네. 근데 캐스터가 두 명이잖아. 그러면은 나도 치고 들어가기 애매하고 연금도 연금도 치고 들어가기 애매해. 이제 조금 말 많이 없지 않은 거. 어떻게 이거는 라이브가 아니고 편집이니까. 그랬어요. 편하게 하세요. 이번 연변 말로 한번 해요. 아까 연변 사투리로 이 세트는? 네? 갑자기요? 뭐 사투리 아니 이번에는 이제. 이번에 제가 8이닝이 끝납니다. 이번 경기에? 네. 떨어지는 건 아니죠? 아니 떨어졌어. 그게 아니고 둘이 너무 멘트가 좋으니까 감상하고 있다가 잠이 왔어. 야, 아니, 제가 우연히 특성 왔는데 이거 이닝 무조건 길어지면 우연히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많잖아. 그 부분이 좀 있어. 됐다, 가자. 2세트 시작합니다. 미쓰리 쿠션의 결승전 이제 2세트, 1세트 역전을 성공한 강유진 참가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또 강유진 참가자의 성공이에요. 네. 네. 자, 전지우 참가자가 1세트를 미리 한 세트는 내주고 언니에게 양보하고 내리 2, 3세트를 가져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결승에 나왔어요. 정확하네요. 초구를 풀어냅니다. 강유진 참가자. 아, 지난 1세트 후반부부터 완전히 분위기 잡았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마음 급하게 생각할 필요 있어요, 전주 참가자는. 시간을 충분히 보면서 출발하는 강유진. 상당히 고민이 되는 배치인데. 자. 바깥 돌리기. 짧아요. 아, 김현석 해설위원 어떤 부분이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자, 그만큼 이 정상적인 회전으로는 나올 수 없는 이 바깥 돌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른쪽 왼쪽 모두 오른쪽으로 가기에는 좀 엄청 얇아야 되고 자, 왼쪽으로 출발하면은 내 당점을 조금은 보정을 해줘야 되고 자, 그만큼 이제 강유진 참가자는 피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깨를 잡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보정하기 싫은 얼굴이에요. 이거 많이 했으니까 이제 어깨 아픈 거예요. 그렇죠. 약간 느낌이 네. 어떻게 알았지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전지우 참가자. 네. 출발하네요. 바로 출발합니다. 드라마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드라마를 한번 보여줄 거예요. 과연 1세트를 내준 전지우 참가자가 2세트 잡아낼 수 있을지. 깨치기로 가는데요. 들어오지 않나요? 자. 일단 첫 번째 이닝 한 점에 그칩니다. 하지만 스코어는 1-1.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희 팀 컬러가 너무 요구르트 아줌마 그러네. 맞아요. 지금 요구르트 아줌마 지금 일이 끝났거든요. 그렇죠. 퇴근하시죠. 아, 그래도 지금 시간이니까. 그래도 지금 힘이 좀 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다 먹는 걸로 영광을 해주시네요. 각도를 봅니다. 뱅크샷을 선택합니다. 자, 얇아요. 투 쿠션이에요. 잘 쳤는데. 좋은 선택이었는데 강유진 참가자 입장에서는 아쉽겠네요. 전주 참가자 지금 1세트 내주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멘토로서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아까 저기 김현석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인터벌을 좀 가지면서 예, 좀 나이가 좀 더 있는 언니를 체력을 좀 떨어뜨리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그럼요. 방법은 다 동원해야 됩니다. 땡크샷. 땡크샷. 자, 오! 아, 아 너무 두껍게 밀리고 말았습니다. 아 정말 좋은 각도였는데. 자 이제 강효진 참가자입니다. 아까 어깨를 살짝 잡았거든요. 이제 체력적으로 조금 피곤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1세트는 잡고 온 강유진 참가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체력전에서 1세트를 잡은 것과 잡지 못한 것. 그럼요. 자, 빗개치기 길게. 자, 마지막까지 회전력이 아하. 근데 만약에 여기서 3세트까지 간다. 그러면 더 체력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 무조건 3세트까지 끌고 가야 하는 전주 참가자입니다. 그렇죠. 1세트를 가져간 강효진 참가자는 이번 2세트에 그냥 깔끔하게 경기를 마무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럼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아! 더블 쿠션 빠졌어요. 네. 강효진 참가자 네 번째 이닝. 스트록 좋습니다. 자, 키스가 관건이에요. 키스. 네. 오, 됐는데 볼까요? 짧게 됐어요. 내려오나요? 들어왔어요. 득점. 강효진 참가자 2대 1로 다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번 세트를 잡으면 현재까지 획득한 상금에 천만 원이 더해집니다. 자, 대개전을 이용한 리버스. 자, 좋아요. 된 것 같아요. 됐어요. 오, 득점. 2연속 득점 3대 1입니다. 네. 자, 3대 1로 달아나고 있어요. 네 번째 이닝 현재 석점까지 뽑아내고 있는 강효진 참가자. 지금 약간 눈도 이렇게 하는 게 눈도 힘들어요. 예, 지금 요거트 하나씩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요거트 가방에 있었는데 어떻게 다 팔렸나? 그쵸, 간식들도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점수 뽑아내면 석점 차입니다. 어? 들어오나요? 와, 좁아지네요. 그래도 이번 이닝에 두 점 만들어내면서 3대 1의 스코어를 만듭니다. 상당히 잘 쳤어요. 네. 아직 전주 참가자도 점수 차이 많이 벌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전주 참가자도 흐름을 한번 탈 때가 됐는데. 그럼요. 충분히 하이런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예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는 공격인데. 키스가 보이죠? 자, 키스 몸에 했어요. 오, 잘 쳤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찬스가 왔습니다. 와. 자, 이 정도 뱅크샷이면은 약 한 당구 배운 지 100일 만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일리적구예요. 100일만 당구 치면 누구나 다 칠 수 있다는 3뱅크. 100일 만에요? 회전이 많아요. 자, 빨간 공만 때리네요. 웬일인가요? 그래서 그런지 전주 참가자 표정이 더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지금은 딱 99일 배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말듯 그 마지막 숙제를 해결을 못한 스트로크를 썼어요. 이제 3대 2.
상당히 아까웠어요. 아, 크게 벌어지지도 않고요. 보통 시합에서 비슷하게. 저런 배치가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엄청 어려운 배치를 성공시키고 바로 이어지는 득점력이라. 오. 자. 아, 이건. 야, 이게 짧게 오네요. 임팩트가 너무 세여서 짧게 빠진 거죠. 네, 조금만 더 느리게 맞췄어도 자연스럽게 맞았을 건데. 전지우 참가자 앞에 공 잊고 이제 스트로크 해야 됩니다. 자, 길게 포크샷. 자, 빨간 공이 조금은 거슬리는데. 자, 피 갑니까? 피했어요. 야, 3대 3이 됐습니다. 야, 만만치 않은 선수예요. 동점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와, 이 세트는 계속해서 팽팽하게 갑니다. 3대 3. 아, 미리 타임아웃을 썼어요. 안 썼는데? 어, 안 썼대요. 예, 조금, 예, 지금 착오가 있었어요. 예, 환청이 들리셨나 보네요. 예, 그렇죠. 이게 1세트에 23이니까 예, 가지고 예, 상당히 예, 힘드셨어요. 상당히 피곤하실 때가 됐어요. 예. 예. 시작. 우리 이제 누님이 또 연세가 좀 있으시거든요. 예. 워낙 정확한 심판이라 예, 예. 한치 오차도 없는 심판이에요. 그럼요. 근데 가끔 피곤하면 이렇게 오류가 한 번씩 나올 때 있습니다. 자, 기다려봐야 돼요. 기다려볼까요? 아, 잠기지 않죠? 보지도 않고 들어가 버립니다. 자, 방금 배치는 짧게 큐거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긴 각도로 파이브 쿠션으로 가는 게 좋아요. 이 쓰리뱅크는 이 자세, 큐거리가 안 좋으면은 스커트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보편적으로 길게 많이 빼요. 3대3에서 강효진 참가자. 확신에 찬 표정은 아니었는데. 3초를 남겨두고 스트로크. 자, 그러네요. 선택 좋았어요. 현재 스코어는 3대3. 야, 전주 참가자가 이제 표정이 화가 났습니다. 아, 진짜예요. 어, 그래 보여요? 네, 화가 났어요. 앉아 있을 때부터. 자, 조금은 올려야 되는데 살짝 끌림이 있었지만은 와. 3대 3에서 강효진 참가자. 자, 7이닝 3대 3. 3대 3에 갑니다. 나머지 관중 두 분 다 나갔습니다. 이번 경기도 좀 오래 갈 걸로 예상하고. 어, 4강 함께 했던 그 동료 참가자들이 잠깐 자리 비웠네요. 그 두 분이 나갔어요. 잠깐 화장실 갔죠? 네. 네. 오. 자. 오. 됐어. 이럴 때는 뭐 어떻게 분위기 전환해야 되나요? 방금 보면. 아, 저는 좀 공이 좀 잘 안 될 때 좀 빨리 쳐요. 그러니까. 예, 이게 패턴을 바꿔줘야 돼요. 예, 계속 이렇게 원하는 대로 공이 안 가면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좀 빨리빨리 선택을 해서 빨리 치는 게 조금 더 낫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23초 남기고 타격을 했는데 키스에 걸렸어요. 아쉬운 두께인데. 지금도 1초만 더 빨리 쳤으면 됐는데. 1초를 좀 늦게 치는 바람에 지금도 잘 안 맞은 경우. 누가 빨리 쳐라. 아니, 보통 참가자분들이 멘토님이랑 연습할 때나 아니면 이제 팀에서도 경기 안 풀릴 때는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데뷔도 좀 하나요? 보통 모든 선수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잘 맞을 때는 느리게 치다가 잘 안 맞으면 똑같이 더 느려져요. 더 느려져요. 예, 고민이 많아지니까. 예, 고민이 많아지고 예, 부담이 또 더 되고. 예.
어쩌면 이 멘토의 대답이 오 키스 대답이 빠지고요. 있을 것 같은데 힘 아. 가나요? 가나요? 여기서 들어갔다 들어갑니다. 야 딱 필요했던 힘이에요. 자 간절함 그 자체가 득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빨리 쳐야 돼요 빨리. 예. 네 빨리 쳐야 돼요. 세게 쳐야 되고 빨리 쳐야 돼요. 4대 3입니다. 한 점의 격차. 이렇게 다 리드를 만든 강유진 참가자. 집중합니다. 맞고 아~ 올라갔어요. 더블 쿠션. 분위기 탔어요. 더블 5대 3 연속 득점 만들어냅니다. 이제 오, 우승까지 6점만 남아 있는 강유진 참가자입니다. 자, 그만큼 이 두 참가자들은 지금 엘리트 선수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신인 발굴 프로그램에 네. 참여하는 참가자들이기 때문에 자, 조금 더 파이팅으로 패기로 한번 밀고 한번 나가보는 것도 섬세함보다는 아, 짧게 오는데요. 그래도 이번 이닝에 두 점 만들어내면서 5대 3 이제 강유진 참가자가 우승까지 단 6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6점 이상을 전주 참가자가 먼저 따내지 않으면 1000만 원의 상금은 강유진 참가자한테 갑니다. 무조건 이 세트를 잡아야 되거든요. 전주 참가자도.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많은 이제 주변의 당구인들에게 본인의 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럼요. 절호의 기회예요. 오, 잘 쳤습니다. LPBA 진출이 목표라고 했는데 네? 좋은데요? 정확하네요. 좋아요. 전주의 참가자 5대 4 다시 추격합니다. 아, 두 참가자는 누구 하나가 점수를 내야 상대 참가자도 같이 점수를 내요. 같이 가네요. 네. 각각 가족 같은 팀이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족이 됐는데 싸우려니까 이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한 명만 웃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무대에서. 자. 바깥 돌리기 두께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회전? 아, 얇아요. 아. 자, 어? 어중간하죠? 네. 네. 5대 3점 차. 방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짧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투박하게 그냥 꽝 때려야 되거든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마지막 1점은 150같이. 그만큼 떨리고 긴장될 때는 그냥 무조건 세게 쳐야 돼요. 네.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쫙 이제 신한 금일도 밑에 지방 당구 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칩니다. 바깥쪽. 자, 오. 밀려요. 밀려. 좋아요. 아, 들어갑니다. 네. 밀려요. 잘 밀려서 들어간 거예요. 밀린다고 했죠. 아, 빠졌다고 말 안 했잖아요. 아, 맞죠. 잘 피해가세요. 충분히 밀려야 네. 득점이 가능한 개치였거든요. 네. 6대 4. 다시 격차 두 점으로 만듭니다. 강유진 참가자 이제 우승까지 다섯 점. 한 개당 200만 원이죠? 그럼요. 아~ 아~ 개당 200만 원. 아~ 방점 약간 낮게 설정했고요. 자, 일단은 기다려봐야 돼요. 오. 자. 오, 여기서 풀리면서 늘어. 자, 멈추네요. 아주 기회가 왔어요. 전지우 참가자. 반대쪽에서 진입각을 보고 있습니다. 저 각도를 끄덕이고. 만들기 위한 이제 스트로크를 할 텐데. 자, 문제는 내 공이 지금 당쿠션에 근접해 있는 부분인데. 자. 올라옵니다. 뱅크샷 성공. 아, 어렵네요. 6대 6 동점입니다. 당구 어려워요. 당구 정말 어려워요. 아. 아니 전지우 참가자가 쳤는데 왜 어려워요? 이거 성공했는데. 엄청나게 지금 오래간만에 뱅크샷 성공한 거거든요. 6대6 동점을 만들었어요. 야. 그렇게 진짜 재밌네요. 간절했던 뱅크샷. 1세트도 그렇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보냈어요. 옆 돌리기. 길어요. 밀려갑니다. 네. 그래서 뱅크샷 성공하면서 6대 6을 만든 전지효 참가자. 저 어쨌든 확인됐잖아요. 한 명이 내면 또 한 명이 점수를 내니까 강유진 참가자가 또 점수를 내줘야 됩니다. 현재 동점 상황. 강유진 참가자. 자, 빗개치기 오늘 실수가 몇 번 있었어요. 좋습니다. 회전. 좋나요? 네, 자, 좋아요. 빠질 곳 없죠? 1점. 들어갑니다. 다시 또 점수 만들어내면서 7대 6, 한 점을 앞서 나갑니다. 자, 이제 점수 가까워졌어요. 이제 남은 점수는 넉 점. 7대 6, 한 점의 격차. 자, 옆 돌리기. 아, 키스가 나네요. 키스가 났어요. 자, 이 두 참가자들의 나이 차는 11살. 20살과 31살. 그리고 패기와 노련함의 대결. 둘 다 구력이 3년이고요. 11살 차이가 나는 두 명의 선수가 11점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스포츠. 그게 바로 당구입니다. 트리 쿠션이에요. 강유진 참가자는 연기를 안 하길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3년 만에 지금 이렇게 큰 무대에서. 예. 당구 재능이 그만큼 있다는 거죠. 예. 자, 대회전. 조금 끌림이 강했죠? 네. 강유진 참가자가 달아났는데 전지효 참가자가 이번에는 추격하지 못했어요. 네. 7대 1 점차 유지됩니다. 이 꽃가다로운 배치. 자, 이 중계라는 게 천만 원을 걸고 두 선수가 참가자가 경기를 하잖아요. 정말 조심스럽네. 조심스럽게 편하게 하고 싶어도 저 두 참가자의 이 머릿속에 이 집중하는 과정들이 다 시나리오가 그려지니까 조금은 조심스러워요. 짠. 자, 끝까지 밀리지 못한 바깥 돌리기. 지금은 이왕이면 뱅크샷이 좋았죠. 그렇죠. 이왕이면 키스 빼는 과정이나 득점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편안하게 득점하기에는 원뱅크가 더 나았어요. 잘못하면 해설자를 강동국 멘트님한테 넘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지금이요? 네. 아니요, 조금 있다가 한 시간 있다 넘겨주세요. 7대 6의 격차. 저도 일단 강동국 멘토는 챙길 건 다 챙겼잖아요. 별 관심 없을 거예요. 타임아웃. 타임아웃 이번엔 사용합니다. 네, 이제 타임아웃. 사뿐사뿐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뱅크샷인데 자, 저렇게는 맞아도 없는 공이죠. 없는 공이죠. 예, 예. 5 쿠션으로 봐야 좀 맞을 확률이 좀 많은 거죠. 그리고 3 쿠션으로 1, 2적 골을 공략하기에는 내 공의 속도가 엄청나게 세게 출발을 해야 돼요. 끌림이 좀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까지는 두 참가자 모두 눈빛이 초롱초롱 했거든요. 이번 결승 와서 완전히 지금 반전이에요. 그냥 한 명은 자려고 한 것 같고 한 명은 내가 이걸 이겨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고민하는 눈빛이고. 들어가나요? 뱅크샷 들어갑니다. 이제 9대 6까지 왔어요. 단 두 점만이 남았습니다. 자, 두 점이면 천만 원을 이제 손에 안게 됩니다. 333만 원짜리 이제 포인트가 나옵니다. 두 점만 더 따내면 500만 원짜리. 두 점만 더 따내면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우승을
미스리 쿠션 제1회 미스리 쿠션에서 네. 우승을 차지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초대 챔피언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바깥 돌리기 상당히 키스만 했어요. 아 여기서는 일단 미스. 네. 일단 두 점을 남겨놓고 전주 참가자에게 기회를 줍니다. LPBA 진입 위해서 확실한 임팩트 보여주고 들어가는 게 좋죠. 전주 참가자도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내줘선 안 되는 세트입니다. 네. 자, 당점으로 봤을 때는 되돌리기인데 자 들어갑니다. 아. 네. 역시나 상대 강효진 참가자가 득점 올리자마자 다시 또 점수 만들어냈어요. 9대 7. 또 전주 참가자가 후반 들어서 막판 뒷심 많이 보여준 선수거든요. 그럼요. 4라운드에 대부분 역전승을 보여줬었던 전주 참가자였거든요. 네. 자, 조금은 두껍게 출발했기 때문에 고 살짝 위태위태합니다. 조금 짧겠다. 그러네요. 네. 짧게 떨어지면서 빠지고 말았습니다. 9대 7. 자, 상당히 좋은 배치를 받았어요. 지금 이런 배치는 7공이 너무 많죠. 그렇죠. 예. 그러나 쓰리구신 경기는 어느 아무리 좋은 배치도 한 가지씩의 함정이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음을 정했습니다. 강효진. 와, 강효진. 길어요, 길어요. 자, 아, 이게 빠지네요. 자, 이번 배치는 이렇게 예민한 옆돌리기 짧게 바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얇은 두께를 이용해서 끌어서 대회전으로 가야 돼요. 자, 두 점이 남았기 때문에. 9대 7, 두 점 차. 강효진 참가자가 남은 점수도 두 점입니다. 타임아웃 사용했거든요, 전주 참가자는. 자, 예계전을 이용한 리버스 공격. 자, 밀리고 말았습니다. 전지우 참가자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있고요. 강효진 참가자 9대7에서 두 점 남아있는 상황. 스트로크 이어갑니다. 아, 거리가 좀 있죠? 아, 역시나 또 천만 원이 또 상금이 눈앞에 와 있으니까 떨립니다. 아직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9대 7. 자, 예계전을 이용해서 한 번 더 갑니다. 오, 자, 괜찮아요. 회전? 괜찮아요. 오. 들어왔습니다. 오. 9대 8이에요, 이제. 이거 몰라요. 아, 그리고 이 공을 어떻게 풀려고 할지. 자, 상당히 까다로운 배치인데. 잠시 멈췄다 다시 큐를 잡습니다. 네. 오른쪽에 정말 많은 회전을 주고 있어요. 되돌아옵니다. 회전이 너무 많아요. 가장 많은 회전을 두고 스트로크 했었던 전주 참가자 9대 8. 네. 자, 그만큼 나는 어려우니까 언니가 한번 쳐봐라. 지금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갖다 놨어요.
자, 언니는 풀 수 있을까요? 그래요. 자, 키스를 빼기 위해서 얇은 두께로 출발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지만은 자, 강점을 살짝 빼고 말았습니다. 9대 8. 아. 빨간 공이 지금 쿠션에 거의 붙어 있죠? 네. 아, 정확한 스트로크가 필요한 전지우 참가자. 어. 실패예요. 네. 자. 화가 나셨네. 어. 자, 어저께 경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두 점 넘어 있는 강유진 참가자 16번째 이닝입니다. 오. 반대쪽으로 돌아왔고요. 어떤 선택을 할지. 뱅크샷 하나면 매치 포인트까지 한꺼번에 따냅니다. 챔피언십 포인트예요. 네. 그렇죠. 다리 들고 겨냥. 자, 느낌이 좋아요. 느낌이. 자, 아, 들어가지 않네요. 시간에 쫓기면서 했던 스트로크.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9대 8. 20살 전지우 참가자의 도전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현재 세트스코어 1대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 지금 포인트 자체도 9대8로 뒤지고 있습니다. 아, 키스. 야, 진짜 이럴 때 키스 정말 야속합니다. 그렇죠. 자, 스트로크를 나갈 때 글립을 살짝 잡는 버릇이 대부분 여자 이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느 정도 감각을 실을 때 조금 정말 미세하게 흔들 경우가 많아요. 조금 더 글립을 잡고 출발을 팔로우를 연습을 스트로크 연습을 해줘야 네. 되는데 자 보시면은 모든 여자 당구인들이 조금씩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점 달성했어요. 갑니다. 네. 이제 야! 이제 단 한 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점수 한 점. 천만 원이 눈앞에 다가온 강효진 참가자입니다. 999만 원이에요. 이제 눈앞에. 네. 딱 한 점 남았습니다. 맞아요. 한 점이면 이제 천만 원 안을 수 있습니다. 미스리 쿠션의 챔피언이 될 수 있는 마지막 한 점. 초대 챔피언. 남은 시간은 17초. 타임아웃을 선택했고요. 한 점을 앞두고 타임아웃입니다. 익스텐션을 이용합니다. 아,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한 점. 천만 원 포인트. 아, 스탠스가 쉽지 않아요. 네,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만. 자, 짧게 파이브 쿠션 공략인데요. 자, 바로 포쿠션으로 가요. 와. 아직 한 점을 남겨둡니다. 이번 미스리 쿠션에서 보면 참가자들이 거의 다 10점에서 일단 딱 한 번 멈추고 가요. 한 번에 11점 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 저희를 진짜 와.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도 저희인데 전지우 참가자는 벼랑 끝에 몰려있거든요. 그렇죠. 살아났어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네. 잡고 올라왔어요, 지금.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키스가. 자, 키스가 관건이에요. 키스가. 막아내네요. 노란 공이 빨간 공과 흰 공의 만남을 막았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 미쓰리 쿠션
단 한 포인트 남아있는 강효진 참가자입니다. 고요해졌습니다. 자, 떠났어요. 됐어요. 떠납니다. 돌아서 자, 볼까요? 살짝 키니까. 들어오지 않아요. 아직 들어오지 않습니다.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강유진 참가자는 될 줄 알았거든요. 아직 전지우의 미스리 쿠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깻잎 반장 차이네요. 야, 끝날 듯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지우 참가자 바깥 돌리기 좋아요. 네 들어갔어요. 10대 공이 모여요. 공이 모여요. 네. 뭐 모였어요. 노란 공과 빨간 공 모였습니다. 야 이거 당구 몰라요. 이런 경우에는 또 작은 변수 있을 수 있어요. 키스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전혀 예상 밖의 진로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두 점이면 전지우 참가자가 이번 2세트 가져갈 수 있어요. 길어요 길어요. 던졌습니다. 자 여기서 회전! 와! 이렇게 있었을 줄 알았냐. 자 그만큼 다시 기도를 맞추는 전지우입니다. 제 예상이 어느 정도 이 지금 이 패턴의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 조금은 보였어요. 와 결국은 미스리 쿠션의 이 결승전 마지막 3세트까지 갑니다. 세트 스코어 1대 1입니다.